장마는 지나갔지만 아직도 피해 복구는 한창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피해 복구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현 기자입니다. 기습적인 폭우가 지나간 논에는 쓰레기와 쓰레진 벼만 남았습니다. 대형 원형 건물이 폭우에 떠내려와 있지만 무거워 채울 엄두도 못 냅니다. 물살에 휘말린 대형 냉장고가 철조 우타리에 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고추밭은 흙탕물에 침수되면서 한해 농사를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변에 석곡천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 보촌이 일대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정말 안타깝고 담담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가재도구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수해 복구를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방역 봉사자들은 전염병에 대비해 방역 작업에 분주합니다. 수해 지역을 와서 보니 참 암담합니다. 우리 광주 비전 2030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저희들이 노력 봉사를 왔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중국집 사장님이 짜장면 봉사에 나섰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될까 해서 짜장면을 봉사를 하려고 지금 현재 마음을 먹고 힘이 허락되는 데까지 짜장면 봉사를 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현재 수해 지역까지 와게 됐습니다. 수마에 휩쓸린 수해 현장은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으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현입니다.